계속해서 우리가 출이집트기 말씀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 바로 노예 생활을 하던 그곳에서 이끌어내셔서 정말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지난주에도 함께 나누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셨던 그 이유는 단순히 이집트에서 힘들게 사는 그들이 너무 불쌍해서 그냥 동정심으로 그렇게 구해내신 것은 아니었습니다. 만약 그런 것으로 구해내셨다면 출이집트기는 아마 그 홍해가 갈라지고 이집트에서 나오는 것으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출이집트기는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요. 그리고 성경 전체의 역사도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이에요. 단순히 그들이 불쌍해서 이끌어낸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놀라운 꿈과 비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출이집트기 19장 5절과 6절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그들을 특별한 보물이 되게 할 뿐만 아니라 열방을 구원하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거룩한 백성, 구별된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었습니다. 영광스러운 계획,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을 향한 계획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도 구원해 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셨듯이 우리도 이 세상 가운데서, 죄악 가운데서, 우리의 과거에서 우리를 구해 내셨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쌍해서, 그냥 힘들어 보여서 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이끄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어내신 후에 즉시 무엇을 해주셨냐 하면은 그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 방법을 보여주셨어요. 그것이 바로 지난주부터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하나님의 율법, 율례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십계명에 대해서 함께 보셨고요. 그리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사실은 십계명은 힘들고 어려운 부담이 아니라 그것은 우리의 인생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방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 십계명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냐면은 그 십계명을 좀 더 자세하게 분야별로 설명하고 있는 상세한 규정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종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앞부분에는 남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뒷부분에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그 본문의 말씀을 본격적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시기 전에 한 가지 우리가 좀 확인하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제도를 다루시는 방법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의 그 사회 제도 가운데 두 가지의 제도를 전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노예 제도고요. 그래서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종은 다른 말로 하면 노예지 않습니까? 노예 제도라는 게 이 말씀에는 전제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때 노예 제도라는 것이 있었다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요, 뒷부분에 나오는 여종에 대한 규정에는요, 또 어떤 제도가 전제되어 있냐면은 일부 다처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보시는 것처럼 뭐 또 다른 아내를 드린다라는 표현도 나오고요. 실제로 이 하반절에 나오는 여종에 대한 이야기는 그냥 종이 아니라 첩을 드리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말씀 속에는요, 지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아들일 수 없는 두 가지 중요한 제도가, 인간적인 제도가 들어있다는 뜻이에요. 즉 노예 제도와 그리고 일부 다처제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씀을 보면서요, 이런 제도들을 옹호하는 사람이 있어요. 네. 어떤 분은 이렇게 생각하시죠. 구약 성경을 봤더니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다 아내가 여러 명이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 좋아. 나도 그들을 본받아서 아내를 여러 명을 둬도 될까요? 여러분, 그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는 분명히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한 문화적인 배경과 전통과 제도가 들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뜻과 구별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지금 노예 제도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니죠.
예. 그렇기 때문에 노예 제도가 허용이 되고 있죠. 그러나 성경 말씀에 이 말씀이 있다고 해서 오늘 우리가 노예 제도를 시행하는 것도 안 되는 거죠.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어떤 그 민족과 나라의 제도와 전통에 대해서 어떻게 다루어 가시는지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가? 노예 제도와 그리고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사실은 하나님의 뜻과는 맞지 않는 제도, 원래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간을 짓지 않으셨거든요. 하나님은 인간을 종으로 짓지 않으셨거든요. 근데 인간이 노예 제도를 만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분명 남편 하나에 아내 하나를 주셨습니다.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가정의 모델이죠. 이것이 모델이에요. 하나님의 제도는 원래 일부 일처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의 연약함과 죄악됨으로 말미암아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제도가 생겨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하면 하루아침에 그 모든 제도를 다 철폐하라라고 오늘 말씀에서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해주고 계시냐면은 그 제도를 그냥 두시는 선에서 어떻게 그 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인지, 어떻게 그 제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뜻대로 그것을 운영할 수 있는 것인지, 즉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 나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도가 바뀌는 건 그 뒤에 바뀌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왜 하나님은 즉시 이걸 다 철폐하라 하지 않으셨을까? 여러분, 그 까닭은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민족의 영적인 수준이 그만큼 낮기 때문, 그 당시 사회적으로 통용되던 그 제도 속에 그냥 묻혀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 때문에 그들에게 갑자기 하나님의 높은 수준을 요구하면, 갑자기 그 모든 것을 없애라고 이야기했을 때 이것이 이루어지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해할 수 있게,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선을 지금 제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이유는 뭐냐면은 언제나 제도가 바뀌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사람들의 관점과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마음과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제도에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의미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도가 바뀌기 전에 그들이 어떤 마음을 품어야 하는지, 종에 대해서 그리고 또한 이러한 여종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하나님의 원리를 먼저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되는 것이 뭔지를 보셔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집중해야 될 것은 그렇기 때문에 제도가 아니라 그 제도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영적인 원리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은 이 말씀만으로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이후에 오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말씀이기도 해요. 저는 오늘 우리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과 놀라운 부르심을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가지의 부르심을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자유로의 부르심이에요. 함께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유로의 부르심. 아멘. 자, 출애굽기 21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말씀은요, 첫 번째는 남종에 대한 이야기, 남자종에 대한 이야기. 그런데 이 종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주고 있냐면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이것은 이제 그를 종을 돈을 주고 지금 산 것으로 표현되고 있죠.
이것은 어떤 경위로 종이 되었는지 자세히는 안 나옵니다. 어쩌면 이 사람은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종이 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 됐거나 돈을 지불하고 어떤 사람을 종으로 샀을 경우에 당시 사회적인 배경에 의하면 한번 그렇게 되면 계속 종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씀해 주시냐면은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 때 영원히 그가 종이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6년 동안 그는 종으로서 섬기지만 그러나 7년째에는 반드시 자유롭게 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나라에서는요 어떤 사람이 종이 되었을 경우에 그가 종일 수 있는 최대 연한이 있어요. 최대로 잡으면 6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년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우리 인생이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자유케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노예 제도가 엄연히 있는 사회에서 7년째에는 무조건 자유를 주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입니까? 바로 여기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종이 아니라 자유케 되게 하는 하나님의 뜻. 왜 인간은 자유로워져야 하는가?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본래 인간을 지으실 때 종으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는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몇 번 보셨는데요.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과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원래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어떻게 지으셨는지를 함께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것이 바로 처음에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실 때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디자인이에요. 인간이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우리가 생각할 때 언제나 봐야 될 구절입니다. 창세기 1장 바로 27절과 28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발견해요.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그 가치는 우리가 지난주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서도 함께 보셨던 바로 그 가치예요. 어떤 가치죠?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하는 가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의 가치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인생이 결코 종이 될 수 없는 이유입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인간을 향해서 주신 그 명령과 계획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지으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땅에 있는 모든 것, 물에 있는 모든 것,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종으로 부름 받거나 지음받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처음에 지으실 때는요, 우리를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작품이며 다스리는 존재로 부름받았습니다. 아멘. 이것이 원래 계획이에요. 이것이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원래의 계획이라고요. 그런데 인간이 잘못해서 중간에 노예 제도라는 것을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도 속에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원래의 뜻을 계시해 주신 거예요. 인간은 결코 영원히 종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유해져야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요 단순히 그 당시 종들에 대한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사실은 이 말씀은요 신약성경으로 넘어오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본질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단순히 사회 제도가 아니라 영적 의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우리의 인생은 자유케 되기 위해 부름받은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 있을 때 우리의 인생이 자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의 상태를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오늘 성경에서는 출애굽에서는 실제로 사회 제도상의 노예인 것을 이야기하지만 그러나 신약 성경을 보시면요 실제로 사회적인 노예가 아니라 죄의 노예였던 우리의 인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함께 로마서 7장 14절과 15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오히려 증오하는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다. 자, 인생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4절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나요? 나는 죄 아래 팔려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죄 아래 팔린 인생. 여러분, 죄의 종으로 팔려버린 인생.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 인생의 상태예요.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은 인생, 죄 가운데 빠져버린 우리의 인생은요, 죄의 종이 된 상태입니다. 죄의 종된 상태에 대해서 로마서 7장 15절 아까 읽었던 구절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나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원하는 것은 하지 않고 도리어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증오하는 것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 상태, 이걸 가리켜서 바로 종된 상태, 노예 상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죄인의 상태. 여러분, 죄인의 상태는 결코 자유한 상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제나 세상을 바라볼 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을 바라볼 때, 세상 사람들을 바라볼 때 꼭 해야 되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혹시 친구들을 바라보면서, 세상을 바라보면서 부러워하시나요? 정말 너희들은 자유롭구나. 너무 자유롭다. 내가 어쩌자고 이렇게 교회를 일찍 다녀서 이렇게 부자유한가? 여러분, 조금만 더 늦게 다닐걸. 해볼 것 좀 해보고.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것은 천만의 말씀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 실은 저도 옛날에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제가 대학 시절에 정말 방황을 많이 했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방황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방황을 많이 하면서도 이 어떤 선을 못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모태신앙이거든요. 예. 모태신앙의 그 정말 장점과 단점이 하나 있어요. 단점이 뭐냐면은 뭘 못해요. 모태신앙은 기도를 못해요. 예배도 못해요. 봉사도 못해. 모태신앙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점도 하나 있어요. 못하는 게 또 하나인데 세상으로 확 가지도 못해요. 못 가는 거예요. 예. 주일날 한번 빠져볼까 이런 생각을 제가 그때 했었거든요. 근데 못 빠지겠더라고요. 빠지면 월요일날 벼락 떨어질 것 같고 못 빠지겠더라고요. 이 모태신앙, 이거 뭘 교회 안에서도 뭘 제대로 하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세상을 확 가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했던 생각이 그런 생각이었다고요. 내가 어쩌다가 이렇게 모태신앙이 돼가지고 뭐 해보지도 못하고 변변한 죄도 못 짓고 죽기 일보 직전에 믿으면 될 텐데 막 이런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런 분들 계실까봐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러워하지 마세요. 죄인의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죄인의 상태는 결코 자유한 상태가 아니에요. 죄인의 상태는 죄를 지을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자유가 없는 상태입니다. 할렐루야. 발음도 잘 안 되네. 여러분, 죄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 전에도 말씀드렸었죠. 뭐, 죄에 대한 종류를 쭉 나열해보면 다 그런 거예요. 마약을 하는 사람은 마약을 할 수 있는 자유가 있는 상태가 아니라 마약을 할 수 없는, 마약을 끊을 자유가 없는 상태죠. 마약을 안 할 자유가 없는 상태. 네. 항상 기억하세요. 예. 우리는 마약을 하는 사람을 보면서 와우, 마약하실 자유가 있으시군요. 당신은 자유인이에요. 이렇게 얘기하시나요? 아니죠. 중독이라고 얘기하죠. 그건 중독이에요. 죄가 가지고 있는 특성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거짓말을 할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짓말을 안 할 자유가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싸우고 있는 사람을 향해서 당신은 싸울 자유가 있으시군요.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건 싸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싸움 외에 화해와 용서를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 더 단순한 예를 들어보면 술 마시고 있는 사람은 술을 마실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술을 안 마실 자유가
없는 것이죠. 내 인생에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것은요, 여러분 용서를 안 할 자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용서를 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죄인의 상태는 다 그래요. 성적으로 타락한 인생은 여러분 성적으로 즐길 자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 성적으로 순결을 선택할 자유가 없는 것입니다. 뭐가 자유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죄를 거절할 자유가 없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자유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자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죄를 지을 자유가 아니라니까요. 죄를 거절할 자유입니다. 오늘 우리 인생에 그런 자유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 자유가 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그 자유가 오죠? 그 자유에 대해서 신약성경은 진짜 도처에 너무너무 많이 말하고 있어요. 구원이란 뭔지 아세요? 구원이란 또 다른 말로 하면 자유를 얘기하는 거예요. 구원이란 해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뭐로부터? 죄의 권세로부터, 죄의 속박으로부터, 죄의 굴레로부터 우리의 인생을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자유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의 말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 아멘! 이것이 해방의 소식이에요. 로마서 7장까지 죄악에 빠져있는 인간, 죄의 굴레에 갇혀있는 인간, 죄에 종된 상태인 그 인간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는데요. 8장으로 넘어가면 그 죄로부터 자유케 되는 인생, 죄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인생에 대해서 선포하기 시작하는데 그 선포가 어떻게 시작하냐면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여러분 죄로부터의 해방은 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두 가지가 나오고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자유가 오는 것인가? 여러분 종은 어떻게 되면 자유가 오는 것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노예는요 몸값을 치르면 돼요. 몸값을 치르면 그를 빼내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은 죄에 종된 상태였습니다. 죄에 종된 상태였던 오늘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노예 상태에서 벗어날까요? 몸값을 치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몸값을 치르셨어요. 그 몸값이 뭐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었습니다.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로 우리를 값주고 사셨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해방되는 것인지 아시겠어요? 내 인생은요 몸값이 치루어졌다니까요. 난 더 이상 죄의 굴레와 속박 아래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자유케 해주실 때 그냥 말로만 자유케 해주시는 게 아니라 합법적으로 자유케 해주시는 거예요. 몸값을 치르고 내게 자유를 주신 것입니다. 그 몸값은요 진짜 내 몸값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값이 치루어졌어요. 난 뭔가요? 난 부족하고 연약한 하찮은 인간에 불과한데 하나님이 치르신 몸값은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었거든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건 마치 짜장면 한 그릇을 먹기 위해서 마치 1억 수표를 낸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인생이 짜장면 한 그릇이란 말은 아니에요. 그것처럼 너무나 큰 간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하나님께서 내 몸값을 치르시는데요 그 몸값을 간당간당하게 치르셨다면 난 불안할 거예요. 너무너무 불안할 거예요. 이걸로 될까?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러나 말씀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치르신 몸값은 진짜 내 인생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이 백배, 천배, 만배 더 큰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주신 것이라고요. 그러므로 내 인생이 다시 죄의 종으로 팔려갈 가능성은 없어요.
염려하지 마십시오. 다시는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다시는 죄의 종이 되지 않으리라. 아멘. 왜이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내 몸값이 치루어졌기 때문에. 아멘. 이것을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죄 가운데 빠져들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난 버린 몸이야. 죄송합니다. 버린 몸이야. 나는 못 빠져나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럴 때 바로 그때입니다. 어제 실수했는데 오늘 또 실수한 거예요. 난 여기서 도저히 못 빠져나갈 것 같은 거예요.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굴레짓습니다. 내 인생은 이런 인생이야라고 규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때 말이죠. 그때 선포하십시오.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특별히 내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죄 때문에 실수하고 있을 때, 내가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그럴 수가 있거든요. 그때 이렇게 선포하시라고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이 값주고 사신 존재이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난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아니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선포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선포해 보십시오. 내가 죄를 짓는 그 순간에 선포해 보세요. 난 하나님의 값주고 산 그러한 존재. 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야 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합법적인 권리를 선포하시라고요. 그러면 마음속에 알지 못하는 사이에 그 죄를 이길 힘이 생기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 우리의 인생이 자유케 되는 이유가 있으면 그 두 번째 이유는 생명의 성령이에요. 바로 성령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을 통해 우리 인생은 자유케 돼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뭐로부터?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우리 인생을 자유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비유로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어떤 집을 어떤 세력이 차지하고 있어요. 어떻게 그 집을 다시 재탈환하죠? 더 강한 세력이 오면 돼요. 더 강한 자가 나타나면 약한 자는 떠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실은 나 자신의 힘과 의지력은, 나 자신의 노력은, 나 자신의 결단력은요, 실은 죄의 권세보다 약해요. 그래서 내 의지로는 죄의 권세를 못 이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이기기 위해서 내 결단력을 높이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절대 실패합니다. 여러분, 뭐가 필요하냐면요, 내 힘이 아니라 내 밖에서부터 더 큰 권세가 와야 돼요. 죄의 권세보다 더 큰 권세. 성령님이 임하시면 죄의 권세가 떠나갈 것입니다. 더 큰 권세가 오면 약한 권세는 떠나가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죄를 이기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령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자유가 오기 시작해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선포하십시오. 내 인생 가운데 임하신 성령님을 선포하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선포하십시오. 그때 자유가 오기 시작할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자유에 대해서 언제나 이 두 포인트로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에요. 요한복음 6장 23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알면 내 인생에 자유가 올 것입니다. 자유에 대해서 또 성경에서 선포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은요,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나옵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가 있느니라. 아멘. 진리 되신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 인생 가운데 임하면 자유가 옵니다. 여러분, 이 자유란 또 다른 말로 하면은 내 신분의 변화를 이야기하기도 해요. 함께 로마서 8장 15절과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말 번역입니다. 시작.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 즉 아들의 영을 받기 시작해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분이 변화돼요. 그 전에는 죄의 종이었으나, 그 전에는 율법의 종이었으나,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님의 딸로 바뀐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자유가 오는 이유예요. 난 더 이상 종이 아닌 거예요.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종이 아니다. 나는 아들이다. 딸은 딸이라고 하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나는 하나님의 딸이다. 여러분, 자녀는 자유한 것입니다. 자녀의 자유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자유하지 않아요. 여러분, 종은 실패하면 쫓겨납니다. 뭐 우리말로 좀 쉽게 얘기하면 잘린다는 뜻이에요. 종은 실패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실패했을 때 아버지가 도와줍니다. 종은 공부를 못하면 쫓겨납니다. 아들은 공부를 못하면 학원에 보내줍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에요. 학원에 보내도 안 되면 과외 붙입니다. 이것이 바로 차이점이라고요. 자유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종은 아빠한테 말을 잘못하면, 아빠가 아니죠, 종은 사장님께 말을 잘못하면 쫓겨납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무렇게나 말해도 돼요. 할렐루야. 뭐든지 아무리 말해도 아들이라고 하는 그 관계는 바뀌지 않아요. 아들은 항존직입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항상 존재하는 직분이라고요. 예. 자유의 자유. 아들은 뭐든지 말할 수 있습니다. 아들이 뭐든지 말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우리 아들을 통해서 발견해요. 예. 저기 어젯밤에도 깜짝 놀랄 말을 우리 아들이 하더라고요. 밤 10시 반에 자기 일보 직전, 10시, 거의 11시가 다 됐는데 우리 아들이 갑자기 엄마한테 이렇게 말하고, 엄마, 라면 피자 해주세요. 할렐루야. 뭔지 모르시겠죠? 라면 피자라고 그 요리 프로그램에 나오는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이 그게 있어요. 밀가루로 만드는 게 아니라 라면 깔고 뭐 피자 이렇게 치즈 덮고 막 그런 거 있어요. 만들기 어려운 거 있어요. 그거. 우리 아들이 담대하게 외치더라고요. 밤 10시 반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우리 아들이 담대하구나. 나는 할 수 없는 말인데. 네, 근데. 여러분, 근데 우리 아내가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내가 라면 피자는 못 해줬어요. 그 대신 피자 밥을 해주었어요. 할렐루야.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시네요. 여러분, 아들의 자유라니까, 아들의 자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이 자유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자유한 아들, 자유한 딸들이거든요. 아멘. 자유로의 부르심. 이것이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함께 외쳐보겠습니다. 종으로의 부르심. 이것은 아주 역설적인데요. 자유로 부름을 받았으나, 그러나 놀랍게도 종을 선택할 수도 있어요. 이것이 주님이 주시는 놀라운 메시지입니다. 함께 4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재판장에게 가야 할 것이다. 또한 문이나 문기둥으로 데리고 가서 그 귀를 송곳으로 뚫어라. 그러면 그는 영원히 그 주인을 섬기게 될 것이다. 분명 어떤 종이든지 7년 차가 되면요, 다 자유케 될 권리가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법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으로 7년 자유케 될 수 있지만 난 종이 되겠다고 선택을 할 수도 있었어요. 그래서 그 경우는 어떤 경우냐면은, 이 남자 종이 이 주인에게 들어온 이후에 결혼을 해서 그곳에서 자녀를 낳고 가정을 이루었을 그런 케이스인데요, 이때는 7년 차가 되어서 나갈 때 그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나갈 수 없어요. 왜냐하면 주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당사자인 그 남자만 나갈 수 있습니다. 이때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이 남자는 주인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즉 사랑 때문에 내가 자유케 될 권리가 있지만 자유케 될 권리를 포기하고 이 집에 영원히 종이 되겠다고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에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와 자녀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난 종이 되겠다고 선택하는 거예요. 그때 어떻게 하냐면은 주인은 이 사람을 데리고 재판장에게로 가서 문이나 그 문설주에서 이 귀에 귀를 대고 송곳으로 뚫습니다. 이것이 바로 영원히 종이 된다라고 하는 의식이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그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이것은 새로운 차원으로의 부르심인데요. 이 부르심을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보여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습니까? 예수님은 원래 자유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 그런데 그분께서 원래 자유하신데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에서 이야기하듯이 그는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하나님과 동등되다라고 하는 그 기득권을 포기하고, 그리고 종의 형체, 즉 인간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셔서 어디까지?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고 낮추셨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종이 되신 거예요. 왜 그렇게 하셨나요? 말씀 그대로죠. 사랑 때문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통해서 탄생한 성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주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을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랑 때문에 자유를 포기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해요. 자유보다 강한 것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자유를 포기하게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선택한 이 당신을 사랑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그러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 가슴에 손으로 한번 말씀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얼만큼이죠? 목숨을 내어주실 만큼. 여러분,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결코 포기되지 않습니다. 주님은 당신을 포기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이것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런데요, 놀라운 예수 그리스도, 즉 그러므로 이 출애굽기의 말씀은요 단순한 규정만이 아니라 미래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있는 구절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또한 동시에 자유를 향해서 부름을 받았지만, 그러나 동시에 사랑 때문에 섬김을 선택하라고 하는 우리 인생을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기도 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길, 주님이 우리 인생을 향한 초대이시죠. 함께 갈라디아서 5장 13절의 말씀, 우리말 번역입니다.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향한 원래 부르심은 자유를 향한 부르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오늘 갈라디아서 말씀은 이렇게 하고 있죠.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내가 자유하다고 해서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어떻게 살아가라고요? 도리어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난 자유하지만 그러나 그 자유함으로 오히려 종이 되기를 선택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것은요 새로운 차원을 향한 우리 인생의 부르심이에요. 이러한 인생은 더 이상 자유하냐 종이냐 하는 것이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죄에 대해서 나는 자유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나는 더 이상 죄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마귀의 권세 아래 있지 않습니다. 난 자유한 인생입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유로 내 마음대로 살지 않습니다. 내게 자유를 주신 하나님,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해서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대로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흘러 넘쳐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세상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교회를 향해서 이 사랑이 흘러가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는 자유하지만 그 자유를 통해서 스스로 종이 되는 길을 선택하는 거예요. 억지로가 아닌 자유함으로. 여러분, 신앙의 성장이란 내 맘대로 하게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의 성장이란 언제나 나 중심적인 인생에서 다른 사람이 중심이 되는 인생으로, 내 마음대로 살던 인생이 다른 사람의 원함을, 다른 사람들의 소원함을 고려하고 생각할 줄 아는 인생으로 바뀌는 거예요. 나의 이익만을 위해 살던 인생이 다른 사람들 한 영혼을 살리기 위해 인생을 드릴 줄 아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이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동기는 사랑이에요. 나의 주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신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입니다. 그렇게 내가 종이 되기로 선택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내가 종이 되기로 선택하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를 가지셔서 죽기까지 자기 자신을 낮추셨을 때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높여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너희가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께서 너희의 인생을 높여주실 것이다. 내가 종이 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기꺼이 그 길을 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한번 축복해 주시겠어요? 종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실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 부르심은 가장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신부로의 부르심입니다. 함께 말씀 21장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는 그 종을 딸처럼 대해야 할 것이다. 만약 그가 다른 아내를 드린다 해도 그는 그 여종에게서 먹는 것, 입는 것, 그리고 아내 되는 권리를 제한할 수 없다. 만약 그가 이 세 가지를 여종에게 해줄 수 없다면 여종은 대가 없이 자유롭게 나갈 것이다. 자, 7절 말씀을 보시면은 앞에 나왔던 남종과 이 여종에 대한 이 규정이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종은 7년이 되면 자유하게 나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이 여종의 케이스는 아니에요. 자유롭게 나가지 못해요. 왜 그럴까요? 그 까닭은요, 이 여종은 조금 특별한 종이기 때문입니다. 원래 신명기 말씀을 참고해 보시면 뭐 남자든 여자든 다 7년이 되면 나가는 게 원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출이집트기 21장 7절부터 11절에 나오는 이 여종은 그냥 일반적 여종이 아니라 사실은 그 가정에서 첩 혹은 주인의 아내 내지는 주인의 첩, 아까도 말씀드렸죠. 일부 다처제적인 배경 속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렇게 들어온 케이스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즉 이 종은 그냥 일반적이지 않고 가족의 관계, 부부의 관계가 형성되고 있는 그러한 여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년이 됐다고 해서 함부로 나가는 게 아닌 거예요. 나가는 경우는 한 케이스가 있는데 그것은 주인이 이 여종을 기뻐하지 않는, 좋아하지 않는 케이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줘야 되냐면 값없이 그냥 속량해 주어야 합니다. 또 한 가지, 아들에게 주려고 산 것, 즉 아들의 첩 혹은 아내로 삼기 위해서 이 여종을 산 것이라면 어떻게 하라고요? 딸처럼 대해주어야 한다. 딸처럼. 이 종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죠? 이것은 아내, 이제는 가족에 대한 대우입니다. 세 번째 경우는 만약 그가 이 여종 외에 다른 아내를 드렸다. 일부 다처제 상황이죠. 그럴 경우에도 이 여인을 향해서 먹는 것, 입는 것, 아내로서의 권리를 절대로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여인의 인생을 보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규정들 속에서 우리가 먼저 발견하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당시에 인간의 그 악한 일부 다처제라고 하는 그 악한 제도적인 상황 속에서 그 속에서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지금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이 여성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최선의 길을 알려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뭐냐면 이것은 인간의 악한 그 제도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이 안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는 있지만 그러나 완벽한 해결책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해결책은 되지 않아요. 그리고 이때는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류를 향한 구원의 길을 완성시킨 때가 아닙니다. 아직 구약시대이고요. 모든 것은 그림자이고 모든 것은 부분적인 바로 구약시대. 그래서 이 부분은요 사실 신약의 빛으로 다시 한번 보셔야 되는데 이 부분은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있어서 매우 부분적이고 매우 약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후에 예수님을 통해 구원이 완성된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진짜 부부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이 말씀과는 전혀 차원이 다른 새로운 부부의 관계 모습을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결혼식에 가시면 주례사로 제일 많이 나오는 구절인데요. 아, 이 구절은 진짜 중요한 구절입니다.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비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 관계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를 비유할 때요. 최소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비유의 내용으로 나온다는 이 놀라운 사실이에요.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그냥 외로운 사람끼리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니까요.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그 관계가 어떠해야 되는지는 주님과 교회를 보아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것입니까?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한다고 나옵니다. 어떻게 복종하라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하듯이 그렇게 복종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아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남편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실 아내들이 이 구절에서 조금 시험에 들기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복종해야 하다니. 그러나 여러분 아니라니까. 이것은 우열의 의미가 아니고 그러면 질서에 대한 이야기 기억하셔야 되고요. 남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보시면 여러분 섭섭한 마음이 사라지실 것입니다. 남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남자는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할렐루야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라.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 어떻게 자신을 내어주셨나요?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여러분 예, 양손과 양발에 못이 박혔다니까. 이 정도면 복종할 만하죠?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언제나 목숨 거는 사랑이에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오늘 말씀이 이야기해 주는 건 뭡니까? 남편은 아내를 사랑할 때 목숨 바쳐야 된다 뜻입니다. 이상하게 자매 목소리가 크게 들리네. 형제의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아요. 여러분, 그 정도의 각오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결혼하는 것입니다. 오늘 두 커플.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해주는 남편과 아내의 참된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출애굽기는 인간의 그 악한 연약한 그 모습, 그 한계성을 드러내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남편이 아내를 싫어할 수도 있고, 오늘 말씀은 그런 걸 전제하고 있죠. 싫어할 경우에는 뭐 완전히 속량해줘야 되고 이런 모습이 나오지만, 그러나 예수 아래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남편과 아내는 사랑하되 목숨 걸고 온 마음 다해 사랑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치 주례하는 것 같습니다. 이런 주례를 듣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올해 여러분, 그런데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유하는 것이기도 한데요, 이건 뒤집어서 설명되는 것이기도 해요. 실제로 에베소서 5장의 말씀을 보시면은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그 비밀을 설명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설명하는 가장 좋은 비유도 역시 남편과 아내의 관계, 신랑과 신부의 관계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를 나타내주는 관계가 신랑과 신부를 나타내주는 관계이기 때문에, 즉 남편과 아내에 대한 이 설명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사이의 설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여기서 우리는 주님과 우리 사이의 가장 깊은 관계로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크게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첫 번째 단계가 있어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의 첫 번째 단계는 주인과 종의 관계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가장 기본 관계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형성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은 물론 나쁜 건 아니지만 아주 친밀하진 않아요. 이거보다 한 단계 친밀해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보셨어요. 그것은 바로 종의 영이 아니라 양자의 영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아버지를 향해,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되는 상태, 즉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의 초대예요. 근데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의 그 관계보다 더 친밀한 관계가 있어요. 그것은 신랑과 신부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신랑이 되신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는 것입니다. 계시록에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벌어지죠.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신부가 되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기서 우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그 사랑의 부르심을 발견하는 거예요. 아내로의 부르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의 부르심, 가장 친밀한 관계로의 부르심, 그리고 주님은 그가 사랑하는 그의 신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우리의 가장 좋은 신랑이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 인생의 소망입니다.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 여종의 인생은 사실은 불안합니다. 주인이 어떻게 대할지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싫어할 수가 있거든요. 물론 하나님께서 보장은 해주셨지만, 그러나 인간의 마음은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오늘 보셨던 출애굽기 이 본문의 말씀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동시에 장차 오실 완전한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나를 위한 최고의 신랑, 내 인생을 위해 목숨을 내어주시는 나의 주님이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을 따라가면 이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나의 상처가 지나가고 과거는 지나갈 것입니다. 생각할 수 없었던 새로운 일은 일어날 것입니다. 그 놀라운 부르심을 아가서의 말씀은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아가서는 솔로몬 왕과 그리고 술람미 여인, 즉 신랑과 신부의 노래인데요, 이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기도 한 거예요. 거기에 신랑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함께 아가서 2장 10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을 개역 개정판 번역으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할렐루야.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인생을 부르시는 그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입니다. 나는 스스로 일어설 수 없지만 주님이 부르시기에 우리는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장 놀라운 미래로 이끄실 것입니다. 나의 신랑 되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주님께서 예비하신 가장 놀라운 미래를 향해서, 가장 놀랍고 영광스러운 우리의 삶을 향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찬양하며 저 앞에 나아갑시다.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하늘 들은 미라 곳에서 듣기 원하네.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나의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듣기 원하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자신의 가슴에 손을 얹고 곳에서 듣기 원하네. 주님의 음성,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너와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함께 가자.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내가 어여쁘기 때문에 나를 향해 어여쁘다고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연약하고 더럽고 추악한 죄인인데 나의 신랑 되신 나의 주님인 완전한 신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은 나를 어엽게 어여쁘게 봐주시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나를 부르시는 그 주님께 여러분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부르십니다. 자유로운 인생으로, 더 이상 죄의 종의 인생이 아니라, 죄의 굴레로 죄의 속박 아래에 있는 인생이 아니라 자유한 인생, 정말 자유하게 가장 놀라운 하나님의 교기를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유함으로 주님이 우리를 초대하시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의 과거는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겨울은 지나가고 우리 인생의 먹구름은 거쳐지고 오늘 우리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의 봄이 올 것입니다. 주님의 빛이 비추어질 것입니다. 내가 할 일은 한 가지입니다. 나를 부르시는 나의 신랑 되시는 예수님의 손을 잡고 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나를 부르시는 나의 완전한 신랑,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두는 나의 신랑, 나의 주님, 나의 예수 그리스도, 내가 주님의 손을 따라 주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오니 오늘 우리 인생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마음의 갈망과 소망이 있는 사람들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 우리가 그 주님 앞에 두 손을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간절히 갈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주님과 함께 갈 때 우리 인생의 겨울이 지나가고 나의 주님과 함께 갈 때 내 인생의 봄이 찾아옵니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우리가 함께 갈 때 겨울은 지나갈 것이다. 비는 그칠 것이다. 꽃이 필 것이다. 새는 노래할 것이다. 비둘기의 소리가 들릴 것이다. 무화과 나무에는 열매가 맺힐 것이다. 포도나무에는 꽃이 필 것이다. 사랑하는 나의 신부야 나와 함께 가지 않으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이 힘든 이유는 주님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부르시지 않아서도 아닙니다. 다만 내가 진짜 신랑 되시는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기 때문, 가짜 신랑을 따라가기 때문이에요. 무엇을 붙잡겠습니까? 나를 위해 그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 내가 예수님만 붙잡겠습니다. 누구를 따라가겠습니까? 나의 인생의 손을 잡고 가장 놀라운 미래로 인도하실 나의 주님, 나의 신랑 되신 주님, 내가 주님만을 따라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니 모두 두려움이 떠나갈 지어다. 낙망함이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니 모든 혼란함이 떠나갈 지어다. 혼잡함이 떠나갈 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느니 모든 죄의 굴레가 꺾어질 지어다. 죄의 속박이 풀려질 지어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진리는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나의 모든 죄의 값이 치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임하시는 곳에 악한 마귀의 세력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주의 빛이 비춰지는 곳에 어둠이 떠나갈지어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주께서 임하십니다.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붙잡으십니다. 내 힘으로는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없으나 주님이 오시면 죄의 권세는 꺾어집니다. 꺾어집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의 놀라운 부르심을 향해 달려가는 걸. 난 자유케 되었으나 그러나 난 그 자유로 방종한 삶을 선택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난 이제 자유합니다. 그러나 나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비전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유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겠습니다. 나는 그 자유로 내 이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인생이 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의 자유로, 나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세상을 살리고 영혼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비전을 위해 인생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자유로운 선택으로 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리는 인생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가장 영광스러운 부르심, 하나님의 비전과 하나님의 영광을 향한 부르심을 위해 내가 쓰임받게 해달라고 두 손 들고 주여 한번 외치시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라여 거룩하신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버지,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 주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 내 영광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예.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 찬양합니다. 내 영광 나라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예 주님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거룩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내 영광 나라여 거룩하신 주님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내 영광 나라여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기다리며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예수 그리스도 주님 오심을
인생을 향한 가장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 나를 향한 사랑으로 나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셔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친히 종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내가 그 주님의 은혜 때문에 자유하게 되었습니다. 죄의 속박이 끊어졌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뀌었습니다. 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멘. 그런데 주님께서 더 놀라운 부르심, 주님의 신부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나의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주님을 붙잡고 나아갈 때 과거는 지나갑니다. 상처는 지나갑니다. 어둠은 지나갑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빛이 밝아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밝아옵니다. 아버지께서 친히 이루어가실 그 길, 나의 신랑 되신 주님께서 이루실 거룩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합니다. 그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작은 물질을 구별하여 드렸습니다. 물질만이 아니라 우리의 젊음이, 우리의 미래가, 우리의 모든 것이 다 주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주의 놀라운 역사에 쓰임받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만을 따라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위에, 이 민족과 열방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모든 영광을 주님께, 모든 존귀를 주님께, 주의 나라가 이곳에 우리 통하여 서 이루어진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승리하십시오. 처음 오신 분들은 이 앞쪽으로 모여주시고요, 우리가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예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열정을 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오직 내 갈망,